그럼 여기서 이제 풍속계를 한번 작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올라가죠? 요거는 1.33이라는 의미입니다. 소수점이 있다라고 그냥 마음의 눈으로 봐주세요. 자, 더 빠르게. 올라갔죠? 2.6, 3.3. 화면 기퉁이에서 이렇게 아니라 좀잘 보이는 대로 이사를 가야 되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되는 거 보이죠? 그럼 아주 세게 해보겠습니다. 더 빠르게 돌아가니까 숫자 값이 더 올라가겠죠? 다시 약하게. 그럼 관성에 의해서 조금은 돌겠지만 곧바로 천천히 돌면서 풍속 값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1.33 됐습니다. 자, 돌면 최대값은 같이 반영이 되겠죠? 2.0까지는 같이 올라갔는데 속도가 떨어지는 거는 반영이 안 되죠? 멈췄다라고 해보겠습니다. 0이 돼도 얘는 이게 측정값 중에 최대 풍속이 2m per sec였다 하는 걸 말하는 거겠죠? 살금살금 한번 띄워보죠.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면 요 빨간 LED가 켜지게 될 건데요. 아직은 3에 도달하지 못했죠. LED 위치는 현재 여기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바람을 쐬게 해보죠. 3 되니까 불 들어왔죠? 그 빨간 LED. 대인다, 대인다. 자, 다시. 자, 불 들어왔죠? 풍속이 3m per sec를 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더 세게. 당연히 3이 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빨간 LED에 불이 계속 들어와 있게 되겠죠? 그러다가 풍속값이 떨어지게 되면 LED에 불이 떨어지겠죠. 됐죠? 꺼졌죠? 현재 실시간 풍속은 0이고 최대 풍속은 1.33이었는데 누르면 0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다 됐죠?